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쏠입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과 홍준표의 싸움이 갈수록 개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개사과를 한 이후부터 앞에 개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듯 합니다. 어제는 후보들 간의 부인까지 끌어들이면서 이제는 가족들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발단은 윤석열이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을 영입했다고 하자 홍준표가 광역단체장 공천을 믿기로 중진 출신을 대거 데려가는 게 새로운 정치냐고 나를 세웠고 이에 개사과로 국민을 개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줄 세우기에 전형이 되었다면서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한 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처음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기자들이 개사과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의 연루설을 묻자 느닷없이 모든 것은 자신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 회장도 맞는다 선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냐 제천은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홍준표를 공격한 것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발상과 그 인식이 정말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여튼 윤석열이 홍준표 아내를 언급을 하자 홍준표는 예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검찰 소환 대기 중이어서 공식 석상에 못 나오는 김건희보다는 유명인사가 아닌 부인을 후원회장으로 두는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다. 그걸 흠이라고 비방하는 윤석열의 입은 꼭 개사과할 때와 똑같다. 부끄러움이라도 알아야 한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은 아내들이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부지런히들 움직이는데 김건희는 왜 전혀 활동 자체를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안 하는 것일까요? 혹시 뭐 차마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뭐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들 더 잘 알겠지요. 자, 그러면서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라고 말하는 수준을 보면 권력을 통째로 마누라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홍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홍준표 같은 정치권의 선동 공세에 윤석열 아내 김건희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한다. 몸져 누워버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가 이 정도의 몸져 누울 사람은 아닌 듯 보이는데 말입니다. 겨우 개사과 논란 정도에 몸져 누울 정도로 멘탈이 약한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 멘탈이었다면 그동안 벌여온 수많은 의혹들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할 사람 같은데 말이죠. 윤석열 캠프에서 일부러 오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측과 홍준표 측은 그동안 서로 누가 더 막말을 많이 했는지 그 자료를 언론에 배포까지 했습니다. 홍준표 측은 윤석열이 정치 선언한 이후에 4개월 동안 총 25건의 실언과 망언을 했다고 공개를 했고 윤석열 측 역시도 홍준표의 망언과 막말 리스트 25건을 자료로 만들어서 맞대응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그냥 개싸움도 이런 개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약합니다. 이왕 싸우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아주 작살날 정도로 박터지게 싸워야 구경하는 재미가 한층 더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싱거운 듯 보입니다. 홍준표도 윤석열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꺼내 들고 윤석열 역시도 똑같이 대응을 하면서 싸워줘야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텐데 말이죠.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 아닙니까? 어차피 경선판도 합동연설에도 없이 윤석열 봐주느라 싱겁게 토론회나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좀 화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확실하게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자, 한편 윤석열과 김종인이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커졌다는 반증인 것이죠. 김종인도 윤석열도 둘 다 조중동이 그닥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둘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독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중동 입장에서는 커
컨트롤이 안 된다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하물며 그동안 윤석열을 그토록 빨아줬던 조선일보는 왕자 무속 논란에 이어서 개사과, 윤석열의 이해 못할 행태라는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조중동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을 지켜보던 조중동이 윤석열에게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조중동이 왜 윤석열에게 경고장을 날렸을까요? 조중동이 윤석열에게 경고를 날린 것은 왕자 논란이나 개사과 논란이 바로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려졌다시피 김건희는 무속과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논란이 된 개사과 사진도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은 김건희를 미래의 국정농단 세력으로 보고 미리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조중동이 아니라 김건희에 의해 국정이 움직이는 것을 미리 막자는 계산인 것이죠. 왜냐? 김건희가 최순실 노릇을 하면 조중동이 먹을 것이 줄어들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으로 엄청난 불을 쌓고 있는 조중동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을 세워야 하는데 그 뒤에서 김건희가 조정하고 있다는 것에 조중동이 경고를 보낸 겁니다. 박근혜도 최순실이 뒤에서 조종하는 걸 보고 JTBC를 이용해서 끌어낸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조심해라. 그러다 훅 간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이 알아들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언론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건족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갈수록 저들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겁니다. 정치는 표면적 현상보다 그 속살을 봐야 합니다. 윤석열이 단순히 검찰개혁에 반대해서 대선에 출마한 게 아니죠. 거기에는 기득권 카르텔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 모여드는 인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체 정자도 모르는 윤석열 캠프에 왜 모여들었겠습니까? 결국 이 살벌하고 무서운 장막을 걷어내고 새로운 아침 햇살을 맞이할 사람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해서 이번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제2의 독립운동이 될 것입니다. 해서 모두 전사가 돼서 이재명 지사와 함께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회동을 가졌었죠. 지자들 간의 고성도 있었고 사소한 마찰도 있었습니다. 아직 감정이 추스러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열하면 제2의 일제 식민지 그리고 새로운 윤두한의 독재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함께 가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씩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진보는 분열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난주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 다스베이다 말미에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이재명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 돈과 백과 줄로부터 모두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를 해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고 대선 후보까지 이렇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 자기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의 길은 어렵고 외롭지만 있다. 그런데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귀하고 거의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도와줘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해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